밤으로 울어가지고 잠을 못 잤는데 내가 이따 저쪽 뒷바 갖다 놓고 공공 두드러 패나래. 우리 재희가 그래 잘 안 자고 울, 잘 울더라고. 우리 아들 정호가 그렇게 했느냐. 예, 예, 아냐, 아이고. 병원에 1년이나 입원했었지. 아이고. 걔는 뭐 이게 뇌출혈도 됐지만은 장도 꼬여가지고 그것도 또 응급실 가고 아이고 많이 아팠네. 한 살 좀 지나가지고 소파에서 이제 떨어졌는데 뇌에 오른쪽에 출혈이 가득 돼가지고 이제 왼쪽 팔다리가 다 이제 마비가 돼가지고 최근까지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재활원에 가서 운동을 하고 그렇게 했죠. 애가 그러니까 다치가지고 그러니까 뭐 솔직한 얘기로 뭐 집에 들어와 봤을 때 가슴 아플 거잖아. 또 나가서 생각하면 가슴 아프니까 뭐 한 잔 더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많이 하게 되지 싶은데. 걔 다쳐가지고 진짜 마음 아프더라고. 남서방님이 늘 이렇게 해맑게 웃고 그러셔서 몰랐는데 조금 마음 아픈 사연이 있었네요. 지금 아이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됐어요? 고2고요. 네. 되게 긍정적이고 이제 쭉 어렸을 때부터 물리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뭐 미세 운동은 좀 자기가 장애가 있으니까 못 하는데 나머지는 뭐 일상생활이나 이런 거는 뭐 전혀 저기가 없고 애가 근데 되게 밝아요. 긍정적. 너무 잘생겼어요. 엄마 닮았나 보죠. 근데 저는 정말 제가 이거 처음 얘기하는데 남편한테 너무 고마운 게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친구가 와서 그러더라고요. 애가 집에서 다쳤 거든요. 그리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엄마랑 애가 있다가 애가 그냥 소파에서 낮은 소파에서 톡 떨어졌는데 그렇게 큰 그게 됐는데 이거는 애들은 엄마 잘못이라 그러더라고요. 근데 병 문안해서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 친한 친구가 그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마음에 그 얘기가 나는 상처가 됐고 참 그렇더라고요. 근데 남편은 이날 이때까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네가 잘못했니 뭐 애가 다쳐서 뭐 그런 얘기 안 했어요.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고요. 근데 뭐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술을 먹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 이전에 벌써 이미 이건 분위기가 좋아 좋으니까 안 좋았는데 원래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맞췄어요. 사람을 좋아해서 술은 안 좋아하는데 사람을 좋아해서 사람 안에 술이 있어서 근데 남서방님 되게 멋지시다. 그러게요. 괜찮은 사람이에요. 호인인 것 같아요. 호인. 무엇보다 저렇게 그 강아지 저렇게 막 너무나 이뻐하는 저런 자상한 아빠가 있으니까 예. 강아지만 이뻐요. 마누라는 별로 안 이뻐요. 걔 좋아하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집에 저 조그만 개가 아니지만 골든 리트리버라고 큰 개 냉인견을 키우는데 그 개를 함서방님도 같은 거 키우고 그래요? 너무 반가워요. 암놈이 순놈이에요? 우리 순놈이요. 우리 암놈인데. 근데 우리는 안 돼요. 잘랐구나.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? 우리 진짜 종자 좋은데. 그래요? 그래서 저는 그 개를 보통 뭐 일주일에 한 번, 열흘에 한 번씩 씻겨주거든요. 네. 애엄마가 보면서, 아휴,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씻어주더니. 개를. 걔는 이제, 개 좋아서 어쩔 수가 없거든요. 야, 개한테 하는 거 반만이라도 진짜 그렇죠. 배우자한테 해주면. 어떻게 사세요? 예? 왜 사세요? 잘랐을까요? 아니 그렇게 정 안 붙이면 어떻게 사나요? 그게 정이에요. 정. 그게 정인 거야. 표현을 아니 왜냐면 이제 결혼 10년이 넘어가면 애정에서 애는 없어지고 정이 남아요. 표현을 안 해도 다 아는 거야. 그렇죠. 그 미운 정, 고운 정이 있다 그러잖아요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어? 쉬다. 어? 엄마 여기 씻으면 안 돼 저기다. 뭐죠? 야, 일로와. 야, 일로와. 왜? 왜? 한참을 거기 왜요? 컵에다가 일단. 야, 저거 못 참나, 애들은? 야, 어딨어? 여기 있어. 너무 프라이버시를 그리기도 소리가 굉장히 큰데요. 많이 참았나 봐요. 마늘 많이 어느 분을 줘서.
이거 가자.